봉두르식품 기획본부장, 한 명은 전도 양양한 성형외과 의사. 그냥 아까 그 본부장님 부인 만난 다음부터 네 기분이 다운된 것 같아서. 내가 그랬어? 아닌데. 그랬어. 왜?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잘 모르는 사이야. 됐어? 됐어. 저, 선배, 이제 가. 집 앞까지 바래다줘야지. 됐어, 다 왔는걸. 어서 가. 또 고집 부린다. 집 앞까지 바래다주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래. 아니, 소냐 얘는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것들 일 끝나고 또 딴 데로 센 거 아니야? 아니지. 내가 왜 참어? 궁금하면 전화하면 될걸.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아, 누구세요? 오다련. 나 말고 당신한테 당신이라고 부를 사람 또 있나 보지? 아, 왜 또 시비야? 당신 지금 자다 전화 받은 거야? 당신 지금 어디야? 당신 지금 누구랑 자? 어? 이게 미쳤나? 누구랑 자긴? 우리 찬이랑 자지. 찬이? 정말이야? 정말 찬이랑 자는 거야? 그럼 찬이 바꿔봐. 언니, 밖에서 뭐해요? 아, 아니야. 됐어. 여보, 잘 자. 내 꿈꾸고. 아니, 이 아줌마가 미쳤나? 여보라면 언니 첫 남편이야? 어, 내 남편. 아, 언니 첫 남편분이랑 다시 잘 되나 보다. 잘 됐네요.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소녀도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자. 어머, 금지 아줌마 선물 풀어보는 거야? 아니, 이게 남자 팬티야? 아니, 뭔 팬티가 요렇겁냐? 아니야. 어머, 이 아줌마 웃긴다. 아니, 오빠가 20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팬티를 선물할 생각을 했냐? 사각 팬티면 몰라도. 누님, 내일 금자 오면은요,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려. 그려도 선물인디. 아니, 그럼, 아니, 누님 나한테 이 팬티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가져가서 돈으로 바꾸든가, 다른 사람 주든가. 아니, 금자 걔는 옛날부터 왜 그렇게 철이었는지. 왜, 오빠? 오빠도 이런 팬티 입고 젊은 기분 내면 좋지. 참. 싫으면 말고. 아니, 추운데 뭐 어디 가려고. 아니, 지영이 안 와서 마중 좀 나가려고요. 어메, 근데 좀 남사스럽긴 하네. 언니, 아까 오빠 표정 봤어? 민망해서 얼굴 빨개지는 거. 하여튼 우리 오빠도 은근히 귀엽다니까. 뭐 웬일이래? 아빠,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우진이 너, 우리 딸 왜 이렇게 밤늦게 데리고 다니는 거야? 어, 깜짝이야. 참, 지영이랑 데이트하라고 등 떼밀 땐 언제 쉬고 지금 시간 재고 계셨던 거예요? 아, 살짝 밥이나 먹고 어 영화나 보라고 그랬지. 아, 이렇게 늦게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버님, 심야 영화 보면 이 시간은 보통이에요. 지영아, 아버님 심야 영화 보신 적 없나 봐. 참, 아버님도 빨리 여자친구 생겨서 같이 심야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래야 우릴 이해하실 텐데. 뭐야? 아빠, 얼른 들어가세요. 추워요. 그래요, 얼른 들어가세요. 진짜 이러다 감기 드시면 또 누구 탓하시려고.
우진이 네가 지영이 늦게 데리고 와서 내가 감기 걸렸다 그러실 거잖아요. 선배, 바래다줘서 고마워. 추운데 그냥 내 방에서 자고 갈래? 아빠. 아니에요. 그냥 잠은 제 방 가서 자는 게 편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얼른 들어가세요. 아, 네가 먼저 가라니까. 알았어요. 물 좀 주세요. 참, 물은 셀프랬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서비스할게요. 고맙다, 서영이. 천만에요, 아버님. 아, 참. 선재는 어저께 장군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아, 별말 없었어요. 그냥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그래? 요즘 장기 두개 자주 좀 오라 그랬더니 요즘 뜸하네. 남봉아, 바깥에서만 데이트하지 말고 집에도 좀 데려오고 그래. 저기... 알았어요. 어, 일찍 왔네요. 아, 참, 해물만두 기획보고서는 다 완성됐어요? 네, 이따 기획본부장님께 결제 올리면 돼요. 아, 기대된다.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좋은 결과 있어야 할 텐데. 아니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기분 별로 보이네. 아 참, 강백호 씨. 어제 같은 실수하지 말고 오타 나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해줘요. 네,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팀장님. 아이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 앞에 두고 기운 좀 냅시다. 기분 업! 오케이? 요즘 영어 공부 좀 하나 보네요. 뭐야? 지금 분명히 나 비꼰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일 있나? 오늘따라 까칠하게. 요즘 왜 그래요? 전혀 없이 쌀쌀맞게 대하고. 을수 씨 나한테 뭐 할 말 있어요? 네, 있어요. 앞으로는 선생님, 선재 씨 만나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 자식 차는 왜 타요? 저 정말 선생님이 그 자식 차 타는 거 싫어요. 저, 을수 씨,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앞으로는 선재 그 자식 만나지 마세요. 그 자식 차도 타지 마세요. 저 정말 짜증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수 씨.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선재 그 자식 만났었어? 고모. 아니, 네가 그 자식을 왜 만나? 어? 똑바로 말 못해? 어떡해. 별일 아니야. 어머, 얘 좀 봐. 그 자식 만나고 그 자식 차에 탄 게 별일 아니야? 아니, 뭔데 밖에까지 네 목소리가 들려? 그랬어, 오빠? 아니, 내 목소리가 그렇게 낭낭한가?